평산실 올해 신작 무대에 매스게임을 선보이게 될 장은정 무용단의 장은정입니다. 이번 작품 매스게임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조직의 성과나 성취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시대를 넘어오면서 현재는 개인의 권력이 더 심화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런 가운데서 저희에게 지금 가해지는 매스에 대한 개념, 여전히 우리를 통제하고 나의 삶을 구획하는, 재단하는 그런 매스의 힘들을 여전히 저는 느끼게 되었고, 그 매스의 힘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작품입니다. 이번 작품의 저희 키워드는 즐겁고 진지한이라는 모토를 삼았는데요. 수동적이었던 몸의 태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능동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지 그것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고요. 그것이 단지 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어떤 컨디션들 아니면 뭐 직업이든지 뭐 위치, 사회적 위치든지 그런 것에 따르는 요소들을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,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최고의 무용수들의 멋진 움직임, 얘기들을 보는 게 아닐까 싶고요. 컨템포러리 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어떻게 만나지고 함께 움직임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 이번 작품 매스게임은 대학로에 위치하는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2019년 1월 26, 27 양일간에 걸쳐서 오후 5시에 2번 공연을 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